충남 태양군에는 할머님이 운영하시는 사설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. 이곳은 고양이 50마리, 유기견 80마리 등 총 130여 마리가 지내는 보금자리입니다. 할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네요. 여기 엎드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? 아니요. 다 물 차서 낙낙해서 떠나. 아, 여기에요? 어. 다 물 차가 복마. 아유. 그때 태풍 때인가요? 네, 이번 태풍에. 여기 강아지들이 총 몇 마리 정도 돼요? 다 해서 한 80마리. 고양이들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? 고양이는 한 50마리 정도. 이게 내가 사는데요. 네. 근데 여기가 물 차가지고. 예. 난리요, 여기가 물 차다. 아. 하나 찾았어. 여기 누가 고양이랑 내가 사는데요.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겠어요? 어, 신발 신고 들어가 그냥. 아, 네. 왜 그러냐면 여기도 물 차서. 아. 여기 봐, 물 차갖고 여기 다 꺼지고 다 썩었어. 물 차가지고 얘들 다 죽는 줄 알았네, 전부 다. 얼마만큼 찼던 거예요? 이만큼 찼지. 난 여기서 생활하는데. 예. 여기 돼서 이제 닦고 자는 거야. 이 방에서는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? 30마리 되고, 저쪽이가, 저쪽 사료광에가 10마리, 애들 나가 돌아다니는 애들이 한 20마리 돌아다녀. 그 이 아이들은 이제 중성화 수술을 네. 다 했어. 이 달래. 달래야. 집 잘 보고 있어? 응? 어이구, 이뻐라. 새끼인가요? 달래 새끼가 아직 여기 잔뜩이요. 중성화 얘는 안 시켰지. 네. 여기서 가장 좀 오래 산 애가 밖에 나간 애들이 저녁이면 들어오는데 걔가 한 16년 됐을까? 아, 걔 이름이 뭔데요? 이름이 얼룩이. 아들하고도 전원 했어. 하얀 거. 아. 이렇게 커. 이제 걔도 완조 조금 있어. 이 아이는 이름이 뭡니까? 얘는? 네. 순둥이? 얘는 순둥이. 순둥이? 아주 순해. 나이가 몇 살이에요? 순둥이. 아이고, 얘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. 얘도 한 10년 넘었어요? 10년 넘었지, 얘도. 입양 사례도 있나요? 입양? 예.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, 내가. 그냥 죽으나 사나, 나 죽을 때까지는 살아라. 그러고서. 저희 할머님, 혹시 이렇게 아이들 돌보시게 된 거는 몇 년부터 이렇게? 아이고, 오래됐어. 내가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서부터 이렇게 짐승을 좋아했어요. 네네. 결혼해갖고 인천 가갖고 사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좋아했어. 그러다가 여기로 이제 애들 때문에 여기로 시골로 내려온 거요. 지금 한 13년? 그런데 내가 아팠어요. 여기 와서 한 5년 있는데 아프대. 의료원 갔더니 사진 찍어보더니 여기 실개 엽댕이가 뭐가 붙었대.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.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수술 받았지. 그러면 지금 완치는 되셨어요? 완치됐지. 싹났었지. 실개 주머니도 잘랐어. 우유도 수술하기 때문에 거기가 침입이 돼 있대야. 그래서 우유도 이렇게 반을 잘랐다고. 그래서 밥을 네. 죽이고 먹고 하루에 6번을 먹으라는 겨. 자주 많이 먹지 말고 요것만큼씩만 네. 그렇게 네. 먹으라 이 소리요. 그러니 기운을 쓸 수가 있어야지. 사료도 들고 막 이러니까 자꾸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요. 일하고 그러니까. 지금 130여 마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잖아요. 혼자 다 하는 거지, 나 혼자. 혹시 뭐 자원봉사나 이렇게 아니요, 저기 군청에서도 와서 예. 다 도와줬어.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와서 쳐주가는데 하루면은 막 똥이 하나지. 이제 너무 심이 들어가는 거요.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시잖아요. 네.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? 84만 원 나와. 그럼 지금 84만 원 가지고 저기 손녀딸 그 학교도 보내고. 어, 학교 보내고. 또 여기 또 생활도 사주고. 하시고 아이들 생활하고. 사료도 하고. 응, 사료도. 엄청 턱없이 부족하겠는데요? 아이고, 없어. 그렇게 생전 나는 김치 한 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. 김치 한 가지. 애들 뭐 먹이하고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들 네. 어디서 왔습니까? 얘들은 다 누가 갖다 버리고
누가 갖다 버리고 막 바닷가에다도 버리고 가고 그래갖고 이제 새끼 낳고 지들이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. 좀 후원은 좀 받으세요? 후원은 어디서 봐도 못 받죠 지금. 사료 같은 건 좀 한 열 부대 네. 열 부대 사주고 여기 동네도 저기 가족병원에서도 두 부대 한 집은 세 부대 또 한 집 가족병원은 두 부대 이렇게 해갖고 또 대주고 그래요. 조금씩 대주고 엄동설에 겨울 같은 데는 사료 없으면 죽거나 예. 지가 빚이 많어. 예. 아저씨 죽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리고서 이제 내가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서 이제 애들 다 가르쳤어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애들 다 꿀뿌리 다 갔고 얘들 셋을 낳아가지고 삼남매를 낳아서 나한테 맡겨놓고 피플린 거 맡겨놓고 며느리가 백혈 골수암으로 죽었어. 급성. 우리 며느리가 고친다고 돈이 엄청 빚을 져놓은 게 4개로 다 넘어왔어. 아들아 올 때가 되는 게 여기 사주방인데 아이고 사주방이요. 근데 애들이 다 숨어버려. 이봐 얘들 숨어가지고 여기 다 물이 차버렸네요. 물이 다 차버렸어. 이거 좀 사람들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치워. 혼자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는 다 이불 보따리고 이제 이 차로 몇 개 있는 거 가져가요. 차로 가져가요. 얘는 썩어서 버려요. 물품을 보내준다면 사료랑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? 사료가 필요하지. 사료하고 애들이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간식. 예. 간식 이게 있다고 이제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. 아 캔으로? 어, 캔으로. 여기 조그마한 개들이 많네요. 이건 강아지. 네 강아지들. 커야지. 큰 개들은 좀 중성화가 됐어요? 다 됐어. 얘들 다 된 애들. 얘는 나 일하면 이게 해가 떨어지잖아. 그러면은 다 들어가. 애들이 쫓아왔다가 나 일할 때 앉았다가 다 들어가 버려. 근데 얘는 안 들어가고 얘랑 둘은 내가 다 일 끝나야 그렇게 나랑 같이 들어. 얘들 둘은. 할머니만 오래 있었던 아이들. 군청에서 지원을 좀 해줍니까? 군청에서도 해줬지. 아 그래요? 개장도 줘. 아이들 혹시 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? 약 필요하지. 심장 그거니 한 알 지금 옷에 나와서 한 알 딱 먹으면 좋다고. 예. 그거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저 멀리 지붕 위에서 흰 고양이가 보고 있네요. 저 아들 아들이에요? 응 아들. 제 이름이 아들이에요. 저것도 이웃 고양이야. 아들아 이리 와. 아들아 이리 와. 아, 와. 강아지들 안 무네요. 쟤는 쟤하고 뺀 말은 안 들어. 그 얘들은 그냥 놔둬. 얘는 그냥 토조대감이네요. 네 토조. 얘도 저기 부동네요. 아 그래요? 새끼 때 갖고 있는 거니까.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신데 지금 아이들 밥 주고 이렇게 변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힘들어. 근데 불쌍해서 이게 아이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 웃음이 있잖아. 웃음이 애들하고는 헤어지기가 싫어.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이러는데 얘도 진짜 막 어떤 때는 내가 나가서도 보니 진짜 내가 아빠가 못 돌아오면 얘네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.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. 하지만 아픈 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머니의 근심은 커져만 갑니다. 할머니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.